안녕하세요, 윤소미입니다. 오늘은 보습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날씨가 갑자기 너무 추워지고 건조하고 심지어 미세먼지까지 이렇게 많은 날씨에는 피부 보습이 굉장히 중요한데요. 특히 저 같은 이런 악건성 피부를 가진 사람들은 유난히 더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저도 평상시에 이런 보습 제품들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동안도 시중에 파는 많은 제품들을 사용해 봤는데 약간 일시적인 효과라고 해야 할까요? 좀 오래가지 못하는 것 같고 아니면 좀 오래간다 싶은 그런 제품들은 좀 답답한 느낌? 좀 끈적거리는 느낌들이 있어서 아직 저한테 딱 맞는 제품을 아직은 만나지 못했던 것 같아요. 그런데 오라클 아시죠? 오라클 피부과로 전국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피부과인데 오라클에서 EPL 큐어 크림 XD인데요. 이 제품은 오라클에서 이름을 걸고 출시한 제품인 만큼 더 믿음이 가고 더 기대가 되는 제품입니다. 한번 보시면 EPL 큐어 크림 XD라고 되어 있잖아요. 이 XD의 뜻은 바로 X드라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 건조함을 조금 더 오랫동안 유지시켜주는데 자신 있는 제품이 되겠고요. 효능을 한번 보시면 즉각적인 수분 공급과 피부 스트레스 완화라고 되어 있어요. 요즘 같은 날씨에 정말 딱인 제품이 아닐까 싶습니다. 그리고 이 제품의 주요 성분을 보시면 마룰라 오일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마룰라 오일이 뭐냐면 아프리카 지역에서 나는 마룰라 나무에서 추출한 오일인데요. 이 마룰라 오일이 저희가 잘 알고 계시는 아르간 오일 있잖아요. 그 아르간 오일의 주 성분보다 60%나 더 많은 좋은 성분을 가지고 있어서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이 아르간 오일을 대체할 만한 오일이다, 손꼽히고 있는 오일이라고 합니다. 이런 아르간 오일이 이렇게 가득 들어있는 이 제품 한번 뜯어보면 짠! 이렇게 튜브형으로 된 디자인은 겉에 있는 박스와 비슷하게 흰색과 블랙으로 되어 있고 양은 60ml. 충분한 양이죠? 한번 손등에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백색의 크림이고요. 향을 맡아보면 굉장히 산뜻하고 좀 기분 좋은 향이라고 해야 될까요? 인위적인 화장품 향이 아니라 좀 자연스러운 약간 풀향 같은 느낌? 산뜻하고 굉장히 좋은 향이 납니다. 제품을 한번 볼까요? 제형을. 약간 잘 안 보이시면 이런 느낌? 굉장히 뭔가 쫀쫀하죠? 손등에 이렇게 일반 그냥 시중에 파는 잠깐 보습했다가 없어지는 그런 게 아니라 좀 오래 갈 것 같은 그런 느낌 보이시나요? 눈기가 바른 쪽과 안 바른 쪽으로 비교를 보면 눈기가 다르죠? 흡수도 되게 빨리 잘 되는 것 같아요. 내 속부터 뭔가 이렇게 차서 속까지 촉촉해지는 그런 느낌이 납니다. 향도 너무 좋고요. 피부과 저자극 테스트까지 완료된 제품인데다가 수분 이런 보습약도 오래 간다고 하니까 좀 피부 겨울이면 더 예민하신 분들 있잖아요. 그런 예민하신 분들도 마음 놓고 쓰실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될 것 같아요. 너무 춥고 미세먼지까지 많고 피부가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런 날씨에는 이런 좀 순하고 보습력 좋은 제품으로 피부를 좀 진정시켜주고 보습을 관리해주는 그런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때 이 제품을 사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오라클의 EPL 큐어 크림 XD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윤소미였습니다.